자, 그럼 지금부터 이 위원장 후보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비리 이런 것들을 모두 6월 4일날 청소를 해내자 이런 각오로 이 위원장 후보가 출발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뵙고 싶은 출항인 여러분, 2008년 6월 경북 신도청 유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김수남 전 군수님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만 믿고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성취하였습니다. 도청 이전은 단순한 소재지 변경이 아닌 경북 천년의 새로운 도읍지를 건설하고 경북 북부 지역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1300년 역사의 예천을 관심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대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은 신도청 시대라는 변화가 안겨줄 기회를 위해 미래 준비를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안동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문화융성과 도심의 재창조 계획으로 눈부신 변모를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 예천은 이렇다 할 인프라 구축조차 하지 못한 채 도심 공동화만 촉발시키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008년 신도천 유치로 온 국민이 한우와 함께 노래했던 그 희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온 신도청 시대의 기회를 진정한 우리 예천의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천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천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새누리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이 지고 있습니다. 저 이원자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신발끈을 조여매고 우리 예천의 국민 행복시대를 위하여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한 예천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과 단결입니다. 진정한 화합은 관용과 개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편가르기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내평 일감 몰아주기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불통행정의 결과로 나타난 예천 군민의 정치 불신을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예천 군수, 안전하고 행복한 예천을 만드는 엄마 군수가 되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위한 보증을 서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 형사상 고소당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을 받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막말로 예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예천 군수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전에 김학동, 오창근 두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던 몇 가지의 문제점을 이현중 후보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선거 기간 개시 전에 밝혀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예천 군민 여러분, 저 이원자를 군수로 당선시켜 주신다면 이 땅에서 소비를 하고 싶어하고 여행을 하고 싶어하고 교육을 하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돈을 투자하고 싶어하고 영원히 머물고 싶어하는 곳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천을 유지 보수 정도를 넘어 리모델링 수준의 획기적인 변화 혁신만이 살 길입니다. 군민이 알지 못하고 군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군민 혈세를 알뜰하게 챙겨서 군민의 공감대가 없는 예산 낭비형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50년 후 우리 예천을 지금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지금부터 개발하여 착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전국 유일 여성단체장 후보 이 원자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경북 투데이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 위원장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소속사를 밖에 주시고